안녕하세요. 낙입니다. 미국 북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밑에 남쪽 지방에 아주 멀리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십니다. 체프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제가 카페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을 실제로 낚시터에서 한번 만나서 낚시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지라 낚시 포인트를 어디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손맛은 보셔야 하니까요. 배낚시를 가려고 했어요. 토통 낚시요. 5월달에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토통 낚시가 좀 핫하거든요. 배낚시는 날씨가 또 하필이면 안 좋아서 취소가 되고 다리 밑에 가서 오늘 같이 토통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차 구경 좀 시켜줘야겠네. 구경자. 제프로님 차입니다. 역시 낚시꾼의 차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땅에 예, 안녕하세요. 체프로입니다. 이렇게 딱 들이물고 예. 우리 보나기는 배로 이저 애틀랜타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아이고 거의 한 1500마일 정도 운전했는데 옛날에서 너무 그냥 늘 서로 얘기 주고받고 있다가 막상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그냥 고기를 많이 잡거나 못 잡거나 이걸 떠나서 같이 낚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고기 한 마리 올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제프린님과 같이 왔는데 드디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예.
This is the 15 and a half. That's why I cut all the 15 and a half. And the animal, like all the hair of here, we never go. It's the box. 라면은 참 신기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렇죠. 뜨거운 대로 또 맛있고. 근데 이 특히나 이 라면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예.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낚시할 때 이리 먹는 게 이게 아주 최고의 맛이라. 라면 개발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줘야 돼. 노벨 평화 평화상. 소주도 한잔 하시고 완벽한데 먹기만 해. 먹기만. 에이 이거 고기 뭐 고기 그거 했는데 뭐. 시프가 안 내려놓 먹을 때도 없고. 오늘 진짜 사이다 한잔 하십시오. 에 사이다네. 사이다 한 잔. 저는 조금만 줘요. 예. 네. 이게 일어나야 바람이 안 날아가고 좋아요. 조금만 한대 하면 날아가겠습니다. 자, 사이다, 치어. 자, 앞으로 올 저기 저 생선. 어복을 위하여. 어복을 위하여. 오, 맛있어. 맛있어.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